악어론에서 유니폼을 바꿨으니 SNS에 서울을 향한 찬사를 주고받으며 뜨거운 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MC 뉴스 김태훈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 황당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롯데의 고성민 선수가 페어볼을 파울로 착각해 물고기에게 공을 건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박재범 기자입니다. 롯데가 2대1로 앞서던 7회 LG 김종의 타구를 따라가던 롯데 고승민이 공을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파울이라고 생각한 고승민은 여유를 부렸고 그 사이 이영종은 이미 2루를 돌았습니다. 분명 1루심은 페어를 선언했지만 섣불리 판단했던 고승민의 다음 공격은 더 황당했습니다. 파울 타구라고 생각한 공을 볼보이에게 던져준 겁니다.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외야 볼보이의 신체나 장비에 공이 닿으면 그 베이스에서 진보한다는 야구 규칙에 따라 이영종은 2루에서 홈까지 들어와 롯데는 뼈아픈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유승민 선수도 플레이 자체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파울이라고 스스로 득점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장면은 지난 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주심에 스트라이크 선언이 없었는데도 삼진이라고 생각한 한화 포수 전범문은 공을 1루로 던진 뒤 더그아웃으로 향했고 그 사이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대패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하기 잘 맞잖아요. 근데 전범문 선수는 자신이 스트라이크라고 판정을 하고 1루에 공을 던져버렸어요. 야, 이거 큰 실책입니다. 그러네요. 아웃카운트나 이닝 착각은 다반사입니다. 11년 전에 부산 정수빈이 투아웃을 3아웃으로 착각해 공을 던지지 않았다가 결승점을 내줬고 최근에 부산 조수행이 12회 초에 끝내기 안타를 내준 것으로 착각해 어그풀이가 결정적인 점수를 내준 데 조수행 선수가 공을 놓치는 순간 끝내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긴장 속에 경기를 치르다 보니 완벽할 수만은 없는 프로 선수입니다. 하지만 프로답지 않는 어이없는 플레이가 속출하면서 팬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 육상 경기 대회에 출전한 오상혁 선수가 2m 30cm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관중의 박수를 유도한 뒤 힘찬 도약으로 2m 30을 넘은 오상혁 선수 공중회전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운 올해 7회 대회 최고 기록 2m 34에 도전했는데 강한 바람 탓에 세 차례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석혁 선수는 계획이 다 있다는군요. 계획도 완벽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제 믿어주시고 세계 선수권에서 잘 뛸 거니까 모두 응원해주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철저히 다시 잘 뽑아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